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엑스포가 미추홀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내 보건기관과 병원이 각 부스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추홀 노인복지관 앞마당이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각 부스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미추홀 노인복지관이 건강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뭐 안과라든가 내과, 치과, 정형외과 뭐 하여튼 뭐 우리 노인들에 대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매해 5월에 진행되는 건강 엑스포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엔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부스에선 의료진들이 체성분과 혈관 나이를 측정하고 검진표를 바탕으로 한 건강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은 용량으로 같은 약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거죠? 한번 바꾸셨어요. 금연을 결단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보조 물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 검사를 무료로 측정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거 와서 또 측정도 해보고 검사해보니까 또 앞으로도 건강에 많이 도움될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관리를 위해 미추홀 노인복지관은 엑스포를 꾸준히 개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